산불 상황 다시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벤투라 카운티 일대 산불은 5만 에이커 전소되고 진화율 0%, 2만 7천여 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실마 지역 역시 1만 1천 에이커, 산타클라리타 5천 에이커 불탔습니다. 현재 2천 명이 넘는 소방인력이 투입됐지만 목요일까지 예보된 시속 60마일 이상의 산타이나 강풍 때문에 불길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바람이 하루빨리 잦아들어서 최악의 인명, 재산 피해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